연세대학교 원조과대학 학장 이강열입니다. 닥터일기는 도서 산간지역 취약지 중증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또 중증 환자의 병원간 이송에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닥터일기는 1분에 약 5km를 환자에게 빨리 달려가 전문 의료진들이 20, 30분 이내에 전문응급 처치를 수행하고 중증응급 환자 발생 1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이나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중증외상 환자에서 닥터헬기는 구급차로 이송한 경우보다 약 2배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그러나 헬기의 소음이 시끄러워 착륙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닥터헬기가 없다면 도수산간지역 중증응급 환자의 생명은 폭풍 앞에 등잔불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소음을 참아내 주시고 우리 모두 닥터헬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합시다. 다음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은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님, 또 새자녀 출산 지원재단 김영식 이사장님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